중국 동북부 헤이둥장성의 한 농촌마을. 괴물 같은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더니 큰 짐승 한 마리가 농가 문 앞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집 밖으로 나온 주민에게 이웃사람이 다급히 외칩니다. 진짜 호랑이가 맞는지 보려고 주민이 문 밖으로 나서보는데 사라졌던 거친 숨소리가 갑자기 다시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집 쪽으로 들이닥칩니다. 엄청난 힘에 철제문이 부서지며 생긴 틈으로 호랑이가 뛰어들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백두산 호랑이로도 부르는 이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민가를 돌아다니며 소를 공격했고 주민 한 명이 손을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무장 경찰까지 배치하며 포획 작전에 나섰습니다. 반경 100km 내에서 최근 일주일 새 야생 호랑이가 여러 차례 목격됐는데 같은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엔 지난해 이맘때도 호랑이 여러 마리가 가축을 공격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이나 한파로 먹잇감을 찾기 어려워진 이유에 더해 야생 호랑이 개체 수 증가로 먹이 경쟁이 치열해져 민가까지 출몰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태입니다.